일단 다시. 여보세요? 원 대표님. 딱 보다. 아, 근데 이런 연출을 못 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본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33평형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방 하나를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투베이, 방 하나를 없애가지고 그 방을 하나를 이용해서 주방을 굉장히 확장시킨 아파트거든요. 올수리 했고요. 창호 확장 구조 변경까지 토탈 올수리 현장이고요. 그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8,500만 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간인데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거실을 확장을 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확장을 했는데요. 여기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커튼 박스가 50cm예요. 저희가 이 샤시, 보통은 일반적 커튼 박스를 20cm를 주는데 이 샤시의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커튼 박스를 50cm를 줬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사모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커튼 박스를 길게 줘서 개방감이 딱 늘어났다. 샤시는 이제 슈퍼세이브 이중창으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호린이 분들 약간 샤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이 창이 이 한 뼘이에요. 이 보통 이 대판이 2m가 되는데 이 새끼손가락으로 보세요. 이 2m가 되는 대판이 이 새끼손가락으로 열려요. 이 샤시가 이게 지렛대 작용을 해가지고요. 이 레일에서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그 또 하나 바뀐 거는 이게 이제 실외기실이거든요. 높이가 이만했어요. 1m가 되는 철문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실외기실 가벽이 철거가 돼가지고 저희가 넓히고 터닝도어를 넣어드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무몰딩 무걸레바지예요. 그래서 벽면에 전부 다 목공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필름 작업을 했다. 필름은 이쪽에는 이제 페인팅 패턴의 필름을 해서 이게 페인트나 도배한 것처럼 깨끗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드 필름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거는 무문선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인방 자체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텝도어라고 해가지고 문이 인방이 같이 들어갔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이 도어와 이게 1대1이에요. 스텝도어라는 도어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약간 무문선에서 약간 진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텝도어. 그리고 이제 끝으로 대망의 주방이에요. 여기가 32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방이 거대한 주방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원래는 제가 이 서 있던 이곳이 원래 방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주상복합이라서 주상복합의 장점은 대부분의 벽들이 가벽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서 있는 이 방이 가벽이 철거가 되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벽,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가벽을 다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하고 저희가 우리 고객님의 이제 로망인 이 대면형 주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수납 공간을 쫙 해드렸고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 이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세탁기를 넣어드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세탁실을 새로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도 뒤에 있는 공간 여기는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세탁실이었어요. 세탁실을 이렇게 가구로 넓게 굉장히 넓죠? 이렇게 하부장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호리리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아일랜드의 길이는 몇으로 갈까? 이렇게 볼이 들어가고 이런 가스 쿡탑이 들어가고 이런 공간은 최소 저희가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만약에 대면형 아일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볼도 넣고 쿡탑도 넣고 내가 조리를 해야 돼. 그러면 최소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 2,700은 돼야 돼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저기서 여기까지 3m예요. 3m. 그래서 3m가 됐을 때 벽과 이 공간도 좀 유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도 유격이 있어야 돼요. 쿡,
쌀밥도 넣고 뿔을 넣었을 때 조리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근데 우리 집이 좀 커. 그러면 3m 그 이상으로 늘려도 돼요. 그래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 이 집은 방을 하나 없앤 거예요. 이 정도 해도 되잖아요, 맞죠? 내가 이걸 원한다. 방을 하나 없애십시오. 당장. Right now. 여기는 이제 고객님이 이렇게 화장대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여기 꺾인 공간에 이런 화장대,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화장대에 이러한 수납을 굉장히 원하셨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걸로 포인트.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붙박이를 넣어드렸고, 이렇게 거울 포인트, 그리고 화장실 600에 600 포세리로 해드렸고, 하나는 젠다이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면서 여기까지도 넣어드렸어요. 여기는 W 길이가 250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젠다이를 기역자, 젠다이를 기역자로 해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젠다이를 넣으면은 이렇게 수납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 줄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물론 줄론을 이 색깔과 이 색깔을 맞춰서 줄론이 티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현장처럼 줄론 컬러를 타일보다 연하게 해가지고요, 줄론 자체에 이런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넓게 보이고 어색하지 않게 보이려면은 이 색깔 톤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바닥과 벽과 상판과 이 하부장을 톤 앤 매너를 다 맞춘 거거든요. 이 색깔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깔을 맞췄을 때 좁은 집이 넓어 보이고 넓은 집이 더 넓어 보여요. 그래서 바닥과 벽과 상판 컬러를 톤을 다 맞췄어요. 여기는 이제 거실 확장실인데, 저희가 늘 하는 것처럼 젠다이를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 여기를 슬라이딩 장으로 가도 되지만은 거울과 장을 분리를 시켜도 괜찮습니다. 이 저희가 전부 다 목공 작업을 했죠. 여기 다 목공 작업을 하고 다 필름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거울을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딱 1:1로. 만약에 이 거울을 매립을 안 시키면은 거울 두께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다. 그리고 신발장은 상하부를 나누고 핸들리스 타입으로 갔어요. 이렇게 상하부를 나누게 되면은 열고 닫는 게 편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디딤판. 보통 이제 디딤판 사이즈를 정할 때 저희가 보통 하는 사이즈는 이제 27cm에서 한 30cm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 남성 발 올라갔을 때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적게는 27cm에서 한 35cm짜리로 디딤판을 만들면 딱 좋아요. 그리고 이 디딤판과 이 마루를 1:1로. 이 타일과 이 마루는 타일의 두께가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셀프 몰타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1:1로 맞췄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신경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랑, 그리고 우리 이제 현장 7주 동안 고생하신 우리 현장 소장님,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분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터뷰도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우리 집주인분이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기 뭐 좋은 정보도 알려드리고 우리 범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멋진 집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요즘에 호랭이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고민도 많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호랭이 분들한테 인테리어 고르는 좀 팁 같은 거, 경험자로서 좀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인테리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무조건 검증이 된 업체를 선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상범 대표님은 자격증도 확실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유튜브 속에서 범 대표님이 보여지는 그런 소개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뭐 물론 범 대표님 말고 다른 업체들도 괜찮은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면 좀 검증이 된 업체를
충분히 찾아보시고 그 업체를 픽스해서 그 공사 기간이 많이 쫓기실 텐데 공사 기간이 최대한 쫓기지 않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찾는 게 제일 일순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라는 게 정말 일생일대의 최대 쇼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을 때는 굉장한 노력과 공부, 발품을 파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 소개다 이렇게 해서 절대 선정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클라이언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믿을 수 있는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 소장님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그 디자인을 맡아주셨던 네, 허기수 저기 시드립 허기수 디자이너님이 정말 그 제가 여기 호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디자이너분의 역할이 저는 이 인테리어에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지 저는 몰랐어요.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범테리어의 최대 장점이 일단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우리 저 이상범 대표님, 그리고 우리 허 소장님, 그리고 우리 허기수 디자이너님이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네요. 다 책임지지 우리 허 대리님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정말 네. 힘들었거나 좀 어려웠던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힘들었던 건 정말 힘든 분들이셨어요. 제가 칭찬을 아, 이분들 아, 진짜 보통 아니셨어요. 네. 제가 근데 네, 가끔 이렇게 현장에 오면 자주 뵈요. 다 오면은 제가 뭘 체크하고 있으면 만나요. 밤마다 만나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게 아닌데 현장에서 만나요. 그럴 때마다 뭔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믿고 따라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편하게 되게 해요. 네. 저로서는 절 믿고 따라와 주신 게 되게 감사했고 또 저는 이 현장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이 현장은 같이 만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현장이 끝나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실제로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냥 영상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호레네 분들이 그 어떤 분들은 견적 비교를 아예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많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고객님께서는 혹시 견적을 어느 정도 비교를 하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의뢰를 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호레네 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좀 알아봐라 이런 것 좀 팁 같은 거. 구독자분들 및 호린이 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견적은 필수적으로 5개 정도는 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격과 그 견적만 보시지 마시고 내가 어떤 집을 갖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인테리어 상담을 받으시면 뭐 어느 업체를 선정하시든 간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호린이 분들은 한 5군데는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군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러면 너무 힘들고 5군데 견적 비교하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5군데 견적 받다 보면은 공부 안 해도 그냥 공부가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범태리한테 좀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 참 이게 저도 인테리어 영상 5kg 정도 빠졌는데 저랑 같이 진행했던 여기 소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진짜 제 그 사회에 나와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진짜 일을 진행하면서 인테리어 하면서 제가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아하게 됐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친구가 돼서 뭐 평생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기수 디자이너님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꼭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 호린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쁘셔서 저기 일을 맡기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현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잘 해주시는 것 같고 더 큰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감사합니다.
너무 이 더위 속에서 허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허 소장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요 현장이 아마 그 올해 2022년도에 공사 중에는 규모가 제일 컸던, 그러니까 무슨 평수가 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 자재도 제일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철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수정사항도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솔직히는 개인적으로 짜증이 굉장히 났던, 그래서 허기수한테도 약간 짜증을 뭐 하여튼 짜증도 많이 나긴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만족해요. 저도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허기수 디자이너도 너무 고생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젊으신 부부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애착도 많이 가고, 비용적인 실행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세이브 시키려고 직접 뭐 제가 손발이 돼가지고 다 시공했던 것도 되게 많아요. 여기 이사 오셔가지고 두 분 이제 추석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부자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 대리님 한 말씀 하시죠, 끝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 일단 저희가 동갑이에요. 뭐랄까 되게 친구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일은 정말 일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정말 완벽하게 저는 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고, 저는 솔직히 진짜로 막 반갑다 친구야. 이 현상이 저한테 정말 좀 많은 걸 준 것 같아요. 진짜 끝나고서도 이렇게 가끔 만나고 연락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무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끝. 아, 범태리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범태리 화이팅! 화이팅!